바로 이태리차. 자, 우리 여성분들 이태리차 좋아하죠?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어, 방청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뭐 할 게 없네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모님들께 점수 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혹은 따님을 두신다면 따님에게도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그런 차량 한 대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태리차. 자, 우리 여성분들 이태리차 좋아하죠? 뭐 예를 들면 명품 백, 이태리 백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오늘은 백이 아닌 차입니다. 이태리에서 물건 넣은 피아트 500이라는 자, 소형차입니다. 소형차고요. 자, 이 대단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배기량은 이 차체 대비 그래도 꽤나 높은 이런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0cc 1.4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 가솔린 엔진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으로 치면 경차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도 배기량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차의 경차보다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행거리 67,000km입니다. 2014년 등록. 이 요구르트색, 베이지색, 뭐 크림 베이지색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베이지 컬러의 차체도 굉장히 느낌 있고.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지 구간입니다. 꺼버리고. 자, 하도 시끄러워서 일단 내비게이션을 제가 잠깐 종료를 해뒀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배기량은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전자동 에어컨, 그리고 창문, 이 윈도우 스위치는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닌 이쪽에 있습니다. 자, 내려가죠. 조석은 이쪽을 누르면 이제 조석이 작동을 합니다. 내려가는 건 원터치인 것 같아요. 자, 비상등 스위치, 스포츠 모드 버튼, 후면 열선, 뒷유리 열선입니다. 자,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이 송풍구도 중간에는 이제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 운전석과 조수석 끝에는 이제 동그랗게 차량 컨셉과 어울리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손잡이, 도어 문을 여는 손잡이도 크롬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요. 생김새도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이드미러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차체가 작은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드미러는 어떤 차 크기를 넘어서는 그런 시야 확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운전석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로 나뉘어서 사각지대까지 차선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보신 것처럼 거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 모니터 상에서 후진 기어만 넣으면 후방 디스플레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태리제 이 기계들이 보편적으로 좀 거친 것 같아요. 바이크도 그렇고, 바이크도 이제 이태리제 이 바이크들이 조금 거칠거든요. 엔진 음색이라든가 이런 게. 자, 이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쪽 나라의 그런 특징 같습니다. 자, 차 같은 경우도 뭐 피아트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뭐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들도 상당히 거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차도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 상당히 거친 그런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경차를 한 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레이를 해주기에는 비싸고
조금 괜찮은 연식 좀 좋은 레인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재처럼 이 피아트 이태리 차와 거기에 레이 살 돈으로 이 차량 가격 그리고 명품 백을 하나 딱 사서 사모님께 선물을 해 드린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술을 드시고 귀가가 항상 늦으시는 분, 아니면 뭐 어떤 뭐 바람을 피다 걸리셨던 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태리 차와 이태리 백 하나를 사서 선물로 드려도 레이 중고차 값보다는 싸게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조그만 차에 이런 뭐 스포츠 모드까지 또 지원을 해주고, 자, 눌렀을 때 계기판에 스포츠라고 이제 문구가 뜨죠? 스포츠 모드를 썼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고RPM 유지하는 그 시간대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일반 노멀과 스포츠 모드 차이는 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계기판도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을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줘서 클래식한 면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이 중간에 이 원형 창에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점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미니 쿠퍼와도 거의 뭐 유사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에 앞 유리에서 이제 시간과 속도 등을 나타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제로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자, 외관 색깔과 마찬가지로 실내 트림도 외장의 컬러와 동일한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 자, 연식이 그래도 있는데도 굉장히 이 스티어링 휠 사용감이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한번 노멀 모드로 달려볼게요. 반응에서 살짝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시원하고, 한국 차의 경차는 뭔가 조금 도로에 이제 많이 다니죠. 식상하다라면 뭐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피아트 500을 타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연비도 물론 좋고요. 이제 부품대 자체는 당연 이제 국산 경차보다는 비싸긴 하겠죠. 하지만 뭐 브레이크 패드, 뭐 엔진 오일 이런 케미컬류 자주 교환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리 비싸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부 점검에 가서 하체 점검 한번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핸들이 조금 높은데 핸들을 한번 내려볼게요. 아, 이게 위아래만 대고 나오고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이왕이면 틸팅, 텔레스코픽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지만 현재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하부 상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부 검증 후에 분명 이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까지 해서 전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3998) 피아트 500입니다. 이탈리아 차량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요. 빨간색이죠. 네. 괜찮습니다. 벨트. 네, 크랙한데 없네요. 네. 괜찮고요. 얼핏한 얘기 붙어 있네요. 엔진 오일은 제가 금방 트렁크에서 확인했거든요. 깨끗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거 코일 넣은 부분도 괜찮고요. 로컬 커버 가스켓. 로건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안 되어있죠? 알루미늄 되어있네요. 네. 그죠? 네, 세련된 안 보입니다. 누유는 없어 보입니다. 괜찮고요. 미미. 괜찮죠? 네. 돌렸습니다. 안 누르고. 가드 상부터 이상 없고요. 보스도 괜찮죠? 말랑말랑하네요. 그죠? 여기도 보스. 말랑말랑하고요. 브레이크 해볼까요? 괜찮죠? 네. 예. 맑게 보입니다.
마스 슬라나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버크머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우스. 다우스 클립 타입이네요, 그죠? 예. 네, 괜찮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가지고요. 배터리. 위에는 뭐 볼 게 없네요. 네? 엔진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잡은 것도 들립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브레이크 패드. 네. 예, 60% 남았네요. 네. 슈아바 스프링 위 없고요. 괜찮습니다. 네,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80% 남았네요. 네. 엔진 오일 패드 위 안 보이죠? 네. 괜찮습니다. 조인트, 외츠, 런볼, 엔더볼, 링크, 샤워 깔끔하죠? 네. 괜찮네요. 앞쪽 푸싱 괜찮고요. 뒤쪽 푸싱 괜찮죠? 네. 한번 반대로 볼게요. 런볼, 푸싱. 뒤쪽 푸싱도 괜찮죠? 괜찮고요. 링크 괜찮습니다. 조인트 외측부트 보시면 내측부트 괜찮죠? 네. 네, 터진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실쪽 볼까요? 무실쪽 깔끔하죠? 의미가 멤버 폭이 좁다 보니까 그죠? 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 의미가 달렸네 그죠? 그죠? 의미 쿠션도 깔끔합니다. 미션 리베나도 뭐 크게 위험적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쁘다네요. 네. 엔더도 깔끔하고요. 있죠? 방청은 예쁘게 잘 됐네요. 그죠? 부식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쁘다게. 중간 머플러.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네. 뒤에는 뭐 착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1층 없었겠죠? 1층 엑셀이고요. 쇼바 푸싱 스프링 불급조 앞에 푸싱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이쪽도 쇼바 푸싱 괜찮고요. 스프링 여러 댕크만 잘 달리고요. 깨끗합니다. 펜스도 깔끔하죠. 네. 부싱도 없고요. 방청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대문금도 여기 달려있네요. 그죠? 엔더 머플러도 깔끔합니다. 뭐 할 게 없네요. 그죠? 네. 깔끔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